아빠가 해줄게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정말 1등이시네요. 아, 5월이네님, 안녕하세요. 신혜씨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럼 마스크를 좀 빼고,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두루리 농장에 왔고요. 여기, 제가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놓치는 분들 있으면 부탁 좀 드려요. 여기가 한 농장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공동체 생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곳이에요. 저기 소들 보이세요? 이곳에서 운영하는 소예요. 제가 조금만 좀 클로즈업 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소들. 두루리에서 한 농장을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프리레인지 닭들을 구경시켜드릴게요. 꼬꼬들 안녕, 닭 공개. 귀엽다. 온다. 자기네들이 주인공인 거 아나 봐요. 제가 뭐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다들 막 달려오네요. 제가 여기서 먹을 거 하나 던져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쵸? 안녕, 얘들아. 아, 이곳은 어디냐면, 이따가 이제 소들을 그 젖을 짜거든요? 매일 짜요. 저도 예전에 여기 와봤었는데, 한 마리씩 들어오면, 양쪽으로 8마리씩 들어와서,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소 젖 짜는 기계예요. 소 젖에다가 이렇게 탁탁탁탁 집어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쭉쭉쭉 짜줘요. 이 농장은 직접 팔아요. 그러니까 로밀크로. 보통 다른 집들은 다 수거해 가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키워요. 뉴질랜드는 가둬놓아서 키우는 데가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어요. 다 프리레인지로 이렇게 키워요. 저도 농장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소, 닭, 양 전부 다. 농장 하시면 힘드실 텐데 사실은 이게 손이 하나하나 가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놀게 내버려두면 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쉽덕 이런 거 키우면 그 댕댕이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댕댕이들이 데리고 몰고 갔다가 몰고 오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좀 비싸요. 그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것도 좀 비싸고 그 멍멍이들이 도축도 가능한가요? 네, 도축 가능해요. 네, 뉴질랜드. 오, 얘 와요. 안녕? 야, 너무 바싹 오는데? 오, 얘 배 봐요, 배. 꽉 찼죠? 우와, 얘 임신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젖소지만, 우와, 걷지도 못해요, 제대로. 자, 여러분들한테 아까 닭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소를 보여드리고 있으면서 제가 사연을 하나 조용하니까 읽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 선? 이거 선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 이 선이 그 쇠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전기가 흘러요. 아주 강한 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찌릿찌릿할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도망 못 가게, 고라니 못 들어오게. 아, 네, 고라니도 못 들어오고 얘네들도 못 나가고. 네, 소 울타리 전기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한 스토리, 지금 조용하니까 하나 읽을게요. 제목, 결혼 앞두고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3살 남자입니다. 현재 와이프 될 사람과 동거 중입니다. 동거한 지는 벌써 1년이 되었네요. 그런데 다음 주면 결혼인데 갑자기 고민이 생겨서요. 저는 퇴근 후 집에 오거나 바깥 일을 하고 오면 자기 전에 샤워하고 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비 와이프는 교대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본인은 남들과 패턴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거라면서 자기 전에 씻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안 씻고 일어나서 씻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다, 강요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저는 바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돌아왔는데 저만 샤워하고 자고 와이프는 화장만 지우고 자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뭐라고 하는 제가 잘못일까요? 제가 더럽다고 씻고 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본인이 더러워서 오빠한테 피해준 게 뭐 있냐면서 따지네요. 제가 이해해줘야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서 적어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하는 내용이에요. 네, 우리 꽁윤이님, 외출 후에 씻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쵸? 씻는 건 자유죠. 우리 5월이네님. 그게 서로 환상이 안 깨져서
1번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샤워, 저녁에 샤워 다룰 수 있는 거지 파워는 좀 그러네요. 난 아침에 씻는 게 좋던데 자기랑 다르다고 왜 이상하게 몰아가지? 어이없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두 번째 댓글이요. 간호 3교대? 그러면 아침에 퇴근해서 잠자기도 바빠요. 밤새 꼬박 눈 뜨고 잠 못 자고 억지로 참고 있다가 집에 도착하면 세수만 하고 그냥 자요. 교대가 힘든 겁니다. 하는 분도 계셨고요. 세 번째 댓글은요. 동거하기 잘했네요. 빨리 손절하세요. 네 번째 댓글은요. 댓글을 보아하니 집에 와서 샤워를 한다는 분들이 많네요. 내가 이상한 건가? 전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세수하고 손, 발 정도만 씻고 아침에 샤워합니다. 그게 출근할 때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자고 일어나서 찌뿌둥한 몸을 그냥 세수만 하고 나가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네요. 하는 분도 계셨어요. 눈에 거슬리면 이 결혼 반대세. 다섯 번째 댓글이요. 저는 퇴근 후 남편이 안 씻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눈이나 비 오는 날이면 씻고 자라고 부탁해요. 남자들은 씻고 머리 말리는 게 편하니까 나는 저녁에 꼭 씻고 잔답니다. 머리 말리는 게 진짜 지옥이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남편이 안 씻는 날은 한 침대에서 앉아요. 같이 자는 건 싫거든요. 하는 분도 계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 하망이네님은 소파에서 주무세요? 여섯 번째 댓글. 저도 외출하기 전에 합니다.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샤워하면 머리까지 말려야 돼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일곱 번째 댓글. 마지막 댓글이에요. 아니 댓글이 이해가 안 가네요. 밖에서 매연 미세먼지 뒤집어 쓰고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온갖 먼지와 오염에 노출되어 놓고 그 몸으로 침대 눕고 베개 커버, 이불도 더럽힌다는 생각 안 드세요? 바깥에서 화장실 가면 대변 세균이 여기저기 득실거릴 텐데 생활 패턴이고 자기 취향이 아니라 하루 종일 먼지 묻은 거 제거하는 용도가 더 크다고 보는데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오, 어머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어머 어떡해. 다 도망간다. 네, 송아지들. 몇 개월 됐는지 아 보면 아세요? Hello. I'm good. You? I wonder how old are they? We're 3 months old. 3 months? Yeah. I see. 3 or 4 months. Yeah. 3 or 4 months. Yeah. I see. How many chickens do you have? 400 chickens. 400? Yeah. How about the cows? Total? Probably like 35, 40. 35. Okay.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400마리의 닭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사연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 우물 같은 거 보이세요? 저 동물들이 와서 물 먹는 곳이에요. 제가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30살이고 미혼이에요. 작년에 경기도권에 집을 한 채 마련했고 돈이 많진 않다 보니 그냥 혼자 살기 적당한 작은 20평 정도의 집을 마련했어요. 최근 부모님들이 집들이를 하라고 하셔서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베란다가 없어서 편하겠다는 둥, 동네에 스타벅스가 멀다는 둥, 너네 동네에 후졌다는 둥, 시골이라는 둥. 참고로 부모님 집이랑 저의 집은 20분 거리이고 시골도 아니고 지하철 3호선 라인입니다. 듣기에 기분 나쁜 말들을 내내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라면 요즘같이 집값이 치솟는 시국에 집 하나 마련하느라 고생했다면서 대견하다고 덕담도 해줄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덕담 하나도 없이 그저 트집 잡고 기분 좋지 않은 소리들만 하시더라고요. 집 살 때 단돈 1원도 보태주지 않으셨는데 부정적인 말로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만 하시니 속상하시더라고요. 제가 집 산다고 알아볼 때도 거기는 많이 오르지도 않을 거라면서 하셨는데 이미 2억 가까이 올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부정적인 말들만 하신 걸까요? 부모님은 이미 집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중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단계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아빠께서 너가 무슨 그냥 넌 딱 여기가 맞아. 여기 그냥 살아. 이러시네요. 지금 이 집도 정말 어릴 때부터 일하고 모아서 구입한 건데 왠지 모를 서러운 감정이 들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부모님도 속으로는 대견해 하시는데 말이 퉁명스럽게 하신 걸까요? 이런 계기로 생각해 보니 저는 칭찬받고 사랑받는 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참 속상하네요. 라는 사연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요. 부모가 뭐 그래요. 네, 우리 화야일상인 경주님께서 네 부모님이 대견스러운데 자랑스러운데 도와주지를 못해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역시 단발초코님. 저는 그분이 너무 부러워요. 그쵸, 부럽죠. 아, 우리 릴리 소니님께서 속상한 것 같아요. 머리라도 수고했다 하실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첫 번째 댓글. 집 살 돈으로 우리 효도시켜주지 쓸데없이 집 사서 돈 내놔라 하는 소리입니다. 베스트 댓글이에요. 두 번째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혹시 남자 형제 있나요? 있다면 아들 도와줬으면 해서 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 돈 자기들한테 줬으면 할지도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는 글쓰님 집에 오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세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한 푼도 못 도와준 게 쪽팔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사는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넉넉하게 베풀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괘씸해서 그런 거고요. 그냥 무시하세요. 이런 댓글도 있어요. 첫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래. 그냥 트집 잡는단 생각도 못하는 습관적인 단점이야. 우리 부모님도 그래. 나는 그냥 무시해. 상처받지 마. 이런 분도 계셨고요. 30대 여자분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진짜 칭찬받을 일인데 속상하시겠다. 아니 왜 형제한테 나눠줘야 하는데요? 다섯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저희 엄만 제가 이번에 만기 4년 지난 적금 찾은 후 용지 보여주면서 짱 많이 모았지? 하고 보여주니까 엄마께서 짠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못 먹고 못 사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건데 짠하지 않겠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다들 대견하다거나 저희 엄마 같은 반응이실 텐데 글쓰님 어머니한테 제가 다 서운하네요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네, 여섯 번째 댓글. 하라는 결혼은 안 하고 아예 집까지 사서 혼자 살겠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영영 혼자 사는 거 아닌가 해서 속상해서 그러실 거예요. 번듯한 집에서 살아도 속상한데 집까지 부모 마음에 족하지 않으니까 그러신 거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지금은 농장을 구경시켜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쭤봤을 때 농장 하시는 분들이 농장을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농장이었는데 농장분들은 한 번도 안 오시고. They were born here about really? 4 days ago. Really? 4일 전에 태어난 송아지래요. So are you selling? No, we're just going to put them in this paddock. I see, really? Okay. 여기다가 풀어놓고 키우려고 한대요. 네, 4일 됐는데 엄청 크죠? 힘도 엄청 세고 안 나오려고 지금 막. 얘 막 달려오죠? 아니 멍멍이보다 더 뛰어요. 오, 얘도. 우와, 아니 이거 왜 카메라가 못 따라가겠어. 아지들 털 부드럽나요? 어머, 얘네들 여기 있어요. 바로 앞에. 아, 근데 나랑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전기통에 오지 마. 그러게요. 아픈 맛을 한번 봐야지. 아픈 맛. 어머, 어쩜 이렇게 잘 뛰냐. 정말 신기하네요. 그죠? 자, 송아지 보면서 우리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재혼하려는데 남자친구의 딸이 결혼을 말립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40세 여자입니다. 남친은 저보다 4살 많아요. 저와 남친 모두 재혼이고 제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 남친은 전처와 이혼하고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제 남친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자기도 아빠가 싫고 너무 폭력적이고 자기 엄마가 못 버티고 집을 나갔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남친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저보고 도망가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너무 밝아서 여러분들 댓글이 안 보여요. 안녕. 재호는 자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크더라고요. 네, 우리 릴리 소니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 그 아이 말이 진짜라면 남편이 지옥이고 그 아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 애가 지옥이란 얘기잖아요. 그 재혼 뭐로 가도 지옥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샤로님 그냥 혼자 사는 게 어떨까요? 그쵸 김원서님. 난 그 재혼 반대세. 꽁이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가수 김원서님. 우리 단발초코님도 나도 반대세. 아 우리 오월이네님도 저도 반대 하셨어요. 네. 아 우리 가수 성자님도 나도 반대요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식은 남편이 키우는데 남의 자식 키우러 들어가겠다고요? 그냥 연애만 하세요. 양쪽 애들 다 사춘기 나이인데요. 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우리 3번 댓글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왜 재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이 다 큰 것도 아닌데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결혼이 하고 싶은 거라면 이미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또 왜? 그 정도로 운명의 짝을 만난 거라고요? 애가 클 때까지 애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의 끝이 결혼과 이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는 댓글도 있으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일일이 못 읽어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네 번째 댓글이요. 이 상황이면 결혼 안 하는 게 현명하겠죠. 거짓이면 앞으로 또 다른 거짓말로 분란을 만들 테고 진실이면 그런 남자랑 재혼하면 인생 피곤해지는 거고 그나저나 내 새끼는 놔두고 남의 새끼 키우실 생각이 드나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다섯 번째 댓글. 전 남편에게 질렸으니 애까지 버리고 이혼했을 텐데 나 같으면 지긋지긋해서 다시 재혼 안 하겠어요. 그 남자가 돈 많고 능력이 좋았으면 그 부인이 이혼했을까요? 맞아도 이혼한다고 돈 때문에 살았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남자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리세요. 고민도 하지 말고 진짜 정신 차리세요.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어떡해. 이 딸이 나는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아빠가 다시 재혼하겠다는 여자분한테 그렇게까지 카톡을 보내는 그 딸이 참 마음이 아파요. 자기 엄마가 아빠랑 얼마나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겠어요. 이혼하는 모습도 다 봤고요. 근데 또 재혼하려고 하는 그분, 자기 엄마가 그렇게 폭력으로 도망갔다, 빨리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는 그 딸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폭력하는 놈들은 끝까지 혼자 살아야 합니다. 네. 소 울음소리는 만국통일이네요. 아, 요번에는 조금 화가 나실 만한 내용이에요. 제목, 결혼식장에서 신랑 여사친에게 욕 먹었네요. 이게 제목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쓰겠습니다. 저번 주에 결혼식 했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솔직히 누가 정신없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기는 하는데요. 일단 한번 정확하게 봐주세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어떤 여자들 3명이 들어왔어요. 본능적으로 신랑 친구인 거 알았어요. 신랑 친구들도 축하한다 인사할 수 있고요. 구경하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제가 친구들이랑 사진 찍는 모습을 보더니 깔깔깔깔 웃으면서 야, 벌른데? 어머, 드레스도 안 이쁘다 라고 말하고 나가네요. 여기서 1차 빡쳤고요. 근데 참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1부 예식이 끝나고 2부 드레스로 갈아입고 연회장에서 인사를 돌고 있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제 인사는 스킵하고 남편한테만 야, 여기 밥 너무 맛없어. 뭐 이런 데서 하냐? 이러더군요. 남편은 아, 그래? 아무튼 와줘서 고맙다 꼭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여기서 2차 빡쳤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일단은 정신이 없었거든요.
결혼식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쉬는데 친구들이 SNS에 저를 태그하고 축하한다면서 많이 올렸더라고요. 하나하나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 남편 SNS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사친 중에 한 명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너무 별로였다고 어쨌든 축하죠.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사친 SNS 타고 들어가서 보니 결혼식 하는 사진을 찍어서 땡땡이 결혼식에 옴. 근데 신부보다 하객이 더 나은 건 처음. 크크.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제가 잘 못 나온 표정의 얼굴 사진이랑 같이요. 이거 보고 눈 뒤집혀서 남편한테 가서 바로 말을 했고 당장 이 여자한테 전화해서 내 얼굴 사진 나온 거 내리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라고 하네요. 원래 성격 이상한 애들이라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요? 전 무슨 남편 여자친구가 원수 사이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고딩 때 친한 친구랍니다. 당장 친언니한테 말을 했고 친언니도 사과 받으라면서 가만히 있는 남편이 더 이상하다면서 집으로 오라고 해서 친정에 왔어요. 남편이 계속 가만히 있거나 친구 두둔하면 찢어질 생각입니다. 제가 비정상인가요? 라는 사연이에요. 머리 끄댕이 잡아야지. 우리 5월이네님.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 결혼식 날 신부 들으라는 듯이 대기실에서 저런 말을 한다고요? 생각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 여자들 무리 중에 절친 1, 2, 남편과 과거에 사귄 여자, 뭐든 감정이 남아있는데 남자가 결혼한다니까 친구들이 복수랍시고 신부한테 저러는 거네요. 라는 댓글이고요. 그거를 참았다가 그 미친 것들 결혼할 때 복수. 당장 엎어야지요. 부모님들도 아셔야 해요. 그쵸, 꽁윤이님. 개념 없는 무례한 거 보니 친구를 보면 봄린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릴리 소니님.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이상한 애들인 거 알면서 결혼식에 부른 남편 놈이 이상한 놈이죠. 지금뿐만 아니라 친구 와이프를 처음 보는데 무례하게 깎아내리는 것들이 친구라고요? 동네 개도 웃겠어요. 한나 고등학교 동창한테 저리 무시받고도 초장부터 와이프한테 참으라는 건 모두 교수님 탓이고 네가 잘못이다. 앞으로도 할 놈 같네요. 저거 못 고치면 안 돼요. 빨리 갈라서세요.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한 명이 좋아했거나 썸 탔던 애가 있다니까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남의 결혼식에 와서 대놓고 신부한테 복수하러 가자. 근데 이게 복수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인터넷에도 그 자기 못 나온 사진 쫙 뿌리고 하객들이 더 예쁘다는 둥 막 이렇게 했는데요. 네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째, 저런 상식 이하의 친구를 둔 친구라면 그 수준이 한심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둘째, 자신의 친구가 무려 세 번이나 심각한 우례를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자라면 미래가 암울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셋째, 자기 아내가 모욕감을 강하게 느끼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남편이랑 살면 앞으로 살 날이 난감한 자입니다. 라는 댓글이에요. 여섯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결혼한 신부가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조리돌림을 당했는데 그걸 그냥 넘기라고 한다고? 남자가 상 모질이지. 그 여자들 모욕죄로 고소하시고 남편과도 끝내세요. 이런 답글이 있었어요. 그 다음 댓글 읽어드릴게요. 서열이 낮은 사람과의 연애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에 연애의 참견에서 방송했잖아요. 서열이 낮은 사람의 당하는 수모, 남사친한테는 성희롱, 여사친한테는 이유 없이 가루가 될 정도로 까여요. 화나는 건 남친 때문에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글쓴님 남편이 서열이 낮아서 연애 활동할 동안 그 친구들에게 소개도 안 시킨 듯 하네요. 라고 얘기했네요. 우리 꽁윤이님, 나 같으면 절대 못 참아요. 오,
나 같은 경우는 참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제가 내버려 두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맞대응, 맞대꾸 그거를 안 하는 거죠.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얘기를 해서 고쳐질 것 같으면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 두 배, 세 배, 열 배로 더 달려들고 더 덤벼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아요. 내버려 두면 계속 하잖아요. 네, 계속 하는 거 맞는데 몇 번 하다가 말아요. 왜냐면 나 건드려봤자 대꾸가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 공격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남편하고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선을 그어요. 분명하게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의 관계를 좀 보고 그리고 남편이 알아서 정리정돈을 다 잘 해주면 남편하고 같이 살겠지만 그냥 네가 참고 넘어가라 그러면 그거는 참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놔두는 게 맞죠. 왜 그런 것들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당하면 더 당하게 돼요. 네. 이렇게 물고 뜯는 사람들의 속성이 굳이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가서 그렇게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건드는 것뿐이죠. 자, 이제 제가 마칠게요. 요거는.